don't know why, but I feel empty. Staring at you, but you're looking down. Yeah.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코르 메이크업 컬렉션 제품들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짠! 바로 이 박스가 시코르 메이크업 컬렉션 제품들이 들어있는 박스인데요. 제가 이 박스를 받은 지는 조금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코르 메이크업 컬렉션 안에서도 제가 사용해보고 가장 좋았던 세 가지 제품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예요. 평소에 시코르가 집 근처에 있으시다거나 시코르를 가도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난감하셨던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짠! 이 박스예요. 여기 메이크업 컬렉션 이렇게 되어 있고 시코르라고 되어 있죠.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코르에서 자체로 제작한 상품들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스틱 파운데이션인 것 같고 요게 듀이 크림, 그리고 쿠션, 팩트, 비타 립스틱,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그럼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 순서대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홀로그래픽 앤 듀이 크림. 얼루어 코리아에서 2019년에 1등을 한 제품이니까 왠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코르 제품들이 살짝 바비브라운 혹은 맥 이런 메이크업 제품이랑 뭔가 패키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골든 베이지 컬러라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의 이런 크림이네요. 반짝거리는 게 보이시죠?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진 않을 거고 살짝씩만 한번 발라볼게요. 퍼프로 바르는 것보다 손으로 바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손으로 살짝 발라볼게요. 오, 광 보이세요? 오! 광이 뿜뿜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은은하게 눈광을 돌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더 이 글로우한 표현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주고 프라이머 기능처럼 모공을 메워주거나 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맥의 스트로크림처럼 쓰면 괜찮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스틱 파운데이션과 쿠션 이렇게 베이스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우선은 쿠션을 좀 바탕에 깔고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컨실러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필은 따로 들어있지 않고 이 쿠션이랑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는데요. 쿠션이 나 시코르다 하는 느낌으로 시크한 느낌이죠. 이 제품 이름은 엑스퍼트 하이드라 커버리지 쿠션 시포 핑크 베이지 컬러로 보내주셨네요. 리필 퍼프를 하나 넣어주시네요. 이 퍼프는 기공감이 많거나 뭔가 브러쉬처럼 털이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끄러운 느낌의 퍼프예요. 매트하게 발린다기보다는 촉촉하게 발릴 것 같아요. 이름처럼 하이드라스러운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시크하게 검은색 패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까면 오! 이거 뭐죠? 뭔가 메쉬 같은 느낌인데 뭐지? 오! 한지같이 얇은 종이가 있고 그 안으로 내용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선은 내용물을 좀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면봉으로 내용물을 좀 섞어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포 핑크 베이지라서 저한테 조금 밝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수분기가 많은 것처럼 묻어나요. 오! 저는 되게 수분기가 많아서 발색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양을 많이 했는데 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느낌이 드는데요. 반대로 해서 제가 최근에 발라본 제품들 중에 제일 촉촉한 제품인 것 같고요. 저한테 온 지는 좀 됐잖아요. 겨울 타겟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커버리지 쿠션이라고 하기에는 선호하는 정도의 커버는 안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촉촉한 거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윤광 느낌 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진짜 건조함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잡티까지는 다 가려지진 않는데 그래도 얼굴 전체가 좀 예쁘게 보정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이 제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 안 좋으면 뭘 발라도 들뜨고 각질이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로 전반적으로 얼굴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만 컨실러를 해주면 피부가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지금 피부가 건조함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되게 편안한 상태고요. 그냥 기초 바른 느낌? 어쨌든 이게 촉촉한 쿠션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달라붙긴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이 위에 좀 파우더를 해주면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잡티 부분, 광대뼈 있는 부분이 커버가 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코르 엑스퍼트 벨벳 커버리지 스틱 파운데이션. 이거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예요. 이쪽에 보면 여기에 브러쉬라고 적혀있어요. 이 브러쉬의 곡선이 되게 특이하네요. 파운데이션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둥글 세모 모양으로 되어있네요. 이 제품도 완전히 매트한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발림이 되게 좋은 느낌이라서 그런데 이쪽에 발랐거든요. 근데 아까 쿠션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커버력이 엄청 높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글로우하게 발리는 가을 겨울용 스틱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나는 스틱 파운데이션 이게 편하잖아요. 쓰고 싶은데 너무 건조해서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못 썼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쿠션보다는 커버력이 그래도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잡티를 커버하는 정도의 커버력은 아닌 것 같고요. 되게 글로우하면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할 수 있는 스틱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시코르 컬렉션 제품들이 피부가 좀 편안하게 촉촉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고 벨벳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윤광이 도는 그런 스틱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지금 남아있는 제품 중에서 요 피니싱 팩트. 전반적으로 광이 좀 많이 도니까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랄 루미노시티 피니싱 팩트. 브러쉬가 들어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브러쉬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붙어있는 거 되게 좋네요. 입자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입자가 되게 고와요. 요 위쪽에 제가 발랐거든요. 근데 입자가 정말 곱고 이렇게 좀 펴발라주면 컬러감은 따로 나지 않는 파우더입니다. 묻어나거든요. 손으로 만졌을 때 원래는 살짝 끈적임이 있었거든요. 쿠션만 발랐을 때는. 이거 바르니까 약간 속은 촉촉한데 겉은 끈적임이 살짝 날아간 느낌? 이쪽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쪽은 피부 속에서만 광이 나오는 느낌이랄까? 아까 제가 머리카락 붙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겨울이나 아니면 여름에도 파우더 하고 싶을 때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 할 때는 이 제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베이스를 맞췄기 때문에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 1호 이 제품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살짝 해줬고요. 이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쉐딩으로 코랑 턱 쉐딩을 살짝 해줬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제품들 중에서 아이라이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슈퍼프루프 벨벳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브라운 컬러라고 해서 되게 연한 브라운일 줄 알았는데 거의 눈으로 봐서도 블랙에 가까운 그런 브라운이에요. 그럼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거의 블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라이너가 살짝 무른 타입이에요. 이게 깎아서 써야 되는 타입인가 봐요. 스머지가 잘 되는 편이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 해놨던 거를 제가 진짜 안 번지네요? 딱 픽스가 되고 나면 1도 안 번집니다. 이 제품이 오토가 아니다 보니까 깎아서 써야 돼요. 깎아서 쓰는 건 생각보다 번거로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 눈에서 안 번진다 라고 하면
발림은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 가끔씩 손이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살짝 어두운 컬러로 풀어줬고요. 이제는 이 아이브로우 펜슬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슬림 앤 프리사이즈 브로우 펜슬. 이게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심이 진짜 얇아요. 이렇게 얇은 제품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나스타샤 제품이 있거든요. 붉기도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얇은 브로우는 한올한올 그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한번 자연스럽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눈썹이 없어서 제가 조만간 아이브로우 컨설팅을 좀 받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것들 영상에는 올려볼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눈썹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펜슬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000원대 정도 된다 그러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눈썹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립 제품만 4개가 남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컬러 스와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랙 컬러의 패키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심플하게 시코르라고 적혀 있어요. 안쪽에도 시코르라고 적혀 있네요. 포레스트 베리 이 컬러가 누드잼 컬러고요. 글래머 브릭 그리고 이 마지막이 엣지 브론즈예요. 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립스틱이라서 이런 제품 위에 올려줘도 될 것 같고 살짝 쿨톤 느낌 제품들인 것 같아요. 포레스트 베리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발색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 너무 채도가 낮지 않아서 데일리 립으로 바르고 다니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드잼 컬러를 살짝 바깥쪽에 발라도 예쁠 것 같습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오버립으로 무드한 컬러이기 때문에 예쁘죠? 살짝 오버립으로 발라주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로 뷰러랑 마스카라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코르 제품은 제가 그렇게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오늘 시코르 컬렉션 제품이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발라본 시코르 메이크업 컬렉션 중에서 저의 최애를 세 가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브로우 펜슬은 얇아서 잘 그려지고 그릴 때도 너무 딱딱하거나 무른 게 아니라 적당히 잘 그려지고 그리고 오토라서 깎아 쓰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 네, 깎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한? 그런 점이 저는 이 아이브로우 펜슬은 진짜 사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민이 되는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시코르 내추럴 루미노시티 피니싱 팩트.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브러쉬도 내장이 되어 있고 중간 덮개도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도 괜찮을 것 같고 입자가 고우면서도 피부 속을 당기게 하지 않고 속은 촉촉하게 겉은 살짝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피니쉬 팩트인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제가 평소에 파우더를 바르지 않는 제가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시코르 메이크업 컬렉션에서 의외의 제품을 발견을 했는데요. 나머지들도 중간 이상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바른 이 립스틱 세 개만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세트로 같이 발라주면 제가 평소에 오버립을 잘 못해요. 근데 오버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서 이 제품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는 포레스트베리 누드잼 컬러인데요. 누드잼 컬러를 먼저 전체적으로 바깥쪽 위주로 발라주고 포레스트베리를 발라주셔도 되고 굉장히 오버립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촉촉한 립인데도 불구하고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고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같네요. 특히 저처럼 쿨톤이신 분들, 쿨톤이신 분들은 이 두 개 조합으로 요즘 유행하는 오버리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술이 되게 편안한 느낌이에요. 매트 립스틱 중에서는 입술이 막 건조하고 갈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립스틱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지 않고 이 광이 따로 립글로즈나 이런 것들 바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광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하나의 조합으로 해서 이거 세 번째로 고르고 싶어요. 네, 평소에 시코르를 지나갈 때 어떤 제품을 사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